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어느 루푸스 여성분의 질문 내용과 답변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죠? 제가 전에 한번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 루푸스 여성분에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식이요법대로 시행을 해보고 나서 결과가 좋아서 다시 재차 질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소론도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로 줄인 겁니다, 이게. 소론도가 1 플러스 1, 하루 두알 드시는 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끊으려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어제 고춧가루가 들어간 순댓국. 요 순댓국에 그뭐 머릿고기라든지 순대 이런 거 들어가는데요. 드시고 나서 아파지는 경우가 많죠. 루푸스 여성분들요.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순댓국 먹고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겉절이. 겉절이는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루푸스에는 자극이 될수 있어요. 겉절이보다는 물김치 종류로 맑고 깨끗한 김치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등이 아파졌다. 이분이 순댓국하고 겉절이를 드시고 나서 오후 3시에 이제 아파진 거예요. 근육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저녁에 또 연속으로 점심에 순댓국 드시고 저녁에는 통닭까지 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열이 37.2도까지 이 발열이나 미열은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체온이 상승되는 경우 루푸스 증상 중 하나고요. 만약에 39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입원하게 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루푸스입니다. 제 얘기대로 매운 거짠거안 먹고, 잘하셨죠? 매운 거짠거안 먹고. 그리고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안 먹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다 와서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해방감에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찰하고 마치고 나온 그 순간 해방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느슨해지신 거죠? 식이요법 관리가. 이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은 건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안 재워지고, 피곤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지키려고 노력해서 완치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강의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안 좋은 거를 먹고 나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루푸스 식이요법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물론 약물도 복용하지만 식이요법을 병행하니까 루푸스 약물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까지 병행하니까 약을 좀더 빨리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식사일기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적으니까 내가 먹고 아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번. 먹고 아파지는 음식은 피한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중에서 해당되는 게 벌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야채와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생굴은 먹어도 되나요? 생굴은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생굴은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굴은 이렇게 드시는 게 좋죠. 굴 미역국. 끓여서 또는 익혀서. 생것, 날것보다는 끓여서 익혀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드셔도 됩니다. 장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낫또 역시 나토키나제라는 성분 때문에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루푸스 여성 환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렸습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